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그 시험을 강도사 고시라고 해서 우리 그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 되기 이전에 그 시험을 봐야 하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35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서브하는 그러한 사역만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시험도 시험이지만 제가 그한 교회를 담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올해는 굉장히 그 마음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안 되는 부분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중압감에 좀 시달렸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을 느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과부하가 걸리고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할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그 역사하셔서 그분이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당하고 책임지기는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잘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를 감당하고 어느 누구를 책임지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아, 그것도 교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 대인 관계를 가질 때 제가 또 교회에서 교역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을 일반인들과 친분을 가진 경우는 대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접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억지로 막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나는 나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가지는 서로 존중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거리가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 또 따뜻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슈퍼 소울 선데이에 대한 책을 제가 요즘 간간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제리 주커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그잘 소통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주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나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동등함에 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두려움을 느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지 않고는 동등한 영적 파트너십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은 두려움의 일부가 활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아내와 함께 소울메이트로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SQ 지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IQ는 일반 그 우리 그 아이디어 머리가 좋은 사람, EQ는 정서 지능이 있다면 영성 지능은 SQ거든요.
근데 SQ 영성지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그 영혼의 지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의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IQ와 EQ를 활성화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라는 우리의 그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입자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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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는데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는데 바로 영혼의 입자라고 합니다. 그 영혼의 입자는 우리 몸속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공간이동을 해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릇인데 영혼이 정말 그 잘 활성화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습관을 잘 길들여서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습관 그리고 사랑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 몸에 기왕이면 좋은 습관을 잘 길들여서 우리 영혼이 거하는 우리 장소 우리의 몸이 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두려움은 내 영혼이 잘 안착, 그러니까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영혼을 돌보는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도 잘 이렇게 도움을 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오늘도 더위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